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김재민군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걱정 있어? 밤새 뒤척이고 한잠도 못 자던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면 그런 것도 병 돼요. 풀수 있을 때 풀고 살아요. 여보, 김상재 씨 아들 말이에요. 김상재 씨 아들이 왜? 드세요. 고맙다. 병원비 후원해 준 거요.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가르쳐 준것 같아요. 알아도 상관없지 않아? 이왕 알게 된거 서로 인사하고 인사받고 지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래도요. 그쪽 가족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을 거야. 처음에 준이 사고 났을 때 김상재 씨가 수혈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준이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 우리가 김상재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했어. 그랬죠. 자식 살려준 사람인데 누군지 알고 싶고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은 거야, 당연해. 겪어봐서 알잖아. 알죠. 그래서 말인데요. 김상대 씨 아들 계속 후원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 아니에요. 퇴원은 했어요. 몸도 회복된 것 같으니까 학비를 지원하든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려고요. 당신 생각대로 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돕고 싶은 마음 있으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 받고 안 받고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아빠가 준희 씨한테 수혈을. 그래서 공장에 가신 거야, 감사 인사 드리러. 재민이도 그래서 도와주신 거고.